현지야. 네? 까마귀의 낱말 알아지 주위? 네. 무슨 거라? 까마귀. 그렇지. 그 다음은 첨생이의 낱말 거 알아지 크냐? 참새. 어이구 착함도 잘도 암도. 버금은 버금의 낱말 거는 이번은 까마귀 까옥 하면 첨새도 조조조 한다 하는 말이시죠.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까나귀가 네. 어디에 앉아? 나무. 그렇지. 이제 옛날에는 마당에 네. 이렇게 집 마당이시면은 그 옆에는 들어오는 올레에 딱 낭을 어떤 낭신 거느냐 하면은 낭이 나무예요? 응. 아이고, 원 우리 현지 참, 원 똑똑하기가 그 올레에는 머쿠실랑. 머쿠실랑이 뭐예요? 머쿠실랑은 나중에 골라줄게요. 알겠어. 그 머쿠실랑에 까나귀가 날라와 그냥 앉는다. 앉아요? 응. 그 낭에. 그러면은 낭에 앉아 그냥 이젠 까나귀가 까오 까오 영 우는 거예요? 어 그거 까오 아 이거 너 그 소리 잘 냄죠? 다시 한 번만 해보라 까오 어 그치로 가면은 첨생이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마당에서 그 무슨 거 요만히 쫌바로 내놓나네 그것들 막 이제 쪼 먹어요? 응 뭐 좁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영영 쪼아 먹나 그 첨생이들은 첨새가 경에 가면은 이제는 까나귀 까욱까욱 아까 하면은 첨새도 그거 소리 들어 쩌쩌쩌쩌쩌쩌쩌 허막 막 먹나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네 너가 이제 무슨 말 걸어가면 네 너네 아씨가 네 요 쪼 헛글락한 네. 헛글락한 아씨가 네. 그 동생이 네. 그냥 끼어들어 가지고 네. 끼어들어 가지고 네. 자기도 말 그냥 아는 척 말 걷는 아는 척 아는 척 경험한다는 말이야. 자, 이 하루뱀하고 헌지가 말을 막 걸어가면 네. 너네 헛글락한 동생도 아이고 나도 왜 둘이만 말고느냐 나도 제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. 경험은 왕들이 되는 거요. 아.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말참견을 한다. 참견을 한다. 끼어든다. 끼어들지 않을 때, 뭐 자기 안을 때도 인혁이 기자 끼어든다 이런 데서 간약이 까옥하면 첨새도 조조조 한다 경호고 아까 머쿠실랑 그 머쿠실랑이 한 거는 옛날 집 올레에 뭐 건줌 그래? 건줌이라는 한 말은 100%에서 90% 네. 많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머쿠실랑을 심는 이유는 이제 잡귀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나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있어 열매 그 열매로는 엿도 헤어먹고 우리 하루뱀네는 먹을 거 없을 때는 그거 익으면 따먹기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네요 그렇지 네. 그리고 그 올레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늘도 되고 그 다음은 소나 말을 이제 여점 이제 어디 가고 오려고 할 때 이 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끈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여점 이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매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머쿠실랑을 심근다. 진짜 좋은 나무네요. 그렇지다.